친구고 엄마예요. 근데 언니가 3년 전에 갔어요. 저희는 연구실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영화 배우가 돼서 이렇게 해도 언니가 참 예쁜데 가다가 친구들이랑 가다가 이렇게 샵에서 예쁜 옷을 보면 막 가서 사 입고 이렇게 입어보잖아요. 그럼 친구들이 입어보면 우리 언니는 자기가 입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본명이 이제 경희인데 야 이거 우리 희야 입으면 참 좋겠지. 꼭 우리 언니는 그런데요. 그러니까 네 살 차이 언니인데도 그 위에 언니들은 저한테는 엄마 같고 이 언니는 언니면서도 친구고 엄마예요. 근데 언니가 3년 전에 갔어요. 근데 너무 젊었을 때 신체 전부를 기증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는 연구실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부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장기가 아니고 몸 전체인 거죠. 그래서 이제 3일 어쨌든 뭐 했는데 발인을 하는데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고 영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오셔서 그냥 모시고 연구실로 갔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언니는 항상 저한테 언니이기 전에 스승 같아요.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뒤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언니를 생각하면 아 그래 형 언니를 떠나서 내 인생의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.